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페이스 앵커 방국봉입니다. 익스트림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극단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최근 어디서도 중간 없이 극도로 치우친 입장이 자주 눈에 띄는데요. 이 뉴스페이스는 제 머리와 같이 중심 잡힌 뉴스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이 개 라고 사내에서 카톡을 보냈다가 혹시 회사가 보는 건 아닐까 불안하신 적 있으십니까? 직장 내 인터넷 기록이나 이메일, 메신저 사찰이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뉴스페이스 방기남 인턴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최근 강영욱 씨가 사내 메신저 감사 기능을 통해 직원들의 메시지를 우연히 본 적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걸 두고 직장인들 사이에서 실제로 가능하냐며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에요. 정보보안 전문가를 찾아 직접 물어봤습니다. 사내 메신저 같은 거를 회사에서 볼 수 있을까요? 보통 사내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요, 개발을 할 때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 암호화를 해놓습니다. 암호화 통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지 자체적으로는 보기가 어려워요. 정책상으로 회사에서는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가 정말 급할 때 이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짤 수는 있는데 보통은 안 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하지만 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와이파이나 아니면 네트워크와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은 이것들을 불법적인 방법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화면을 쉐어를 시키게 되는 거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일단 지금 화면에 보시면 거기 카카오톡 셋업 프로그램이라고 보이시죠? 네. 아, 그거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세션이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스크린 쉐어라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아, 이걸 누른 순간 저게 다 가능해진 네. 거예요? 순식간에 제가 보던 화면이 그대로 다 털렸습니다. 제가 있는 원래 있던 자, 그대로 보이고 있죠? 이거를 만약에 내 컴퓨터에 녹화를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그 사람이 쓰는 카톡이나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 있겠죠. 전문가 한 명만 만나보고 얘기한 거면 저 방기남 인턴 기자가 아니죠. 대학 교수님도 만나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암호화 통신 방법이고 HTTPS 이런 데서 사용하는 방법이고 내용은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PC 클라이언트에 PC를 모니터링하는 도구가 직원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관리자가 그렇게 설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PC 지금 화면을 관리자가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건에서 사용된 메신저는 네이버 웍스였어요. 관리자 기능으로 이메일이나 메신저 기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과연 얼마나 쉽게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 가상의 회사를 만들어서 실험해봤습니다. 관리자 계정의 감사 탭에 들어가니 직원들의 대화 내역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뭐라 썼는지 시간까지 다 나와요. 이렇게 쉽게 볼 수 있으면 나라도 보고 싶겠는데? 그럼 회사는 어떤 상황에서 감사 기능으로 메시지를 볼 수 있을까요? 기업이 사내 메신저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언제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어떤 비위 행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의심 정황이 있을 때 어떤 특정한 사건이 발생을 해서 그걸 열어볼 필요가 일단 있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당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어떤 동의도 없이 그냥 그 개인 근로자의 어떤 메신저를 읽어본다는 거는 사실 안 되죠. 사내 메신저를 활용하는 근로자분들이라면 이 대화 내용이 언제든지 공개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긴 했거든요. 한편 논란에 대해 네이버는 메시지 감사 기능은 다른 업무용 메신저에도 있는 기능이며 업무상 보안을 위해 필요한 기능이라고 밝혔어요. 약관상에서도 사용 기업 측에서 직원에게 감사 기능을 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회사 전산망을 통해 사용한 메신저는 관리자가 내용을 볼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냥 우리 회사에서는 깔끔하게 일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페이스 방귀남 인턴 기자였습니다. 가상화폐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온몸으로 보여주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최근 자기 눈썹까지 밀어버린 유튜버 자두두 씨 이야기인데요. 퀘스천리스트 김태형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거 만나러 가시는 분을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유튜브 알고리즘 뜨더라고. 비트코인의 위험성.
비트코인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막 이런 거 쇼츠 영상 뜨는 거야. 보이죠 이거? 눈썹 그대로 이거. 위험하지? 얘 코인 투자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줘. 오늘 이분 만나러 왔다니까요. 가보자. 안녕하세요. 이게 처음으로 공개하신 거 아닌가요? 네, 뭐 최초 공개. 아, 뉴스페이스 최초 공개. 이거 퀘스트에서 최초 공개 아닙니까? 코인 트레이더의 삶은 어떤지. 9시쯤에 이제 방송을 켜고 새벽에 무빙이 많이 나와요. 새벽 3시, 뭐 4시까지 보다가 그냥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저기 계속 지금 왔다 갔다 싸우고 있네요? 네, 안 그래도 방금 조금 빠져가지고 200 정도 날라간 것 같아요. 200? 지금 이 인터뷰 이 짧은 찰나에 200만 원이 왔다 갔다? 네. 와. 여기 제가 지금 약간 불안해요. 좀 빠질까봐. 그럼 최근 수익률은 어떠신가요? 8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7,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와, 800에서 말도 안 나와. 7,700만 원 일주일 만에? 네. 하지만 돈을 벌 때보다 잃을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얼마까지 순식간에 잃으셨는지? 2,0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한 5분도 안 됐었던 것 같아요. 1,700만 원? 이 날라간 거예요? 그쵸. 코인 투자를 하면서 단 5분 만에 1,700만 원을 날린 적도 있었습니다. 돈을 잃을 때마다 난리를 치는 이른바 저세상 리액션으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러한 영상들은 비트코인 투자 전과 후로 불리면서 수십만의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저거 리액션 계산한 거다 저거. 철저하게 연기자다. 의혹을 좀 해명하시죠. 그런 건 사실 연습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돈을 잃으니까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기수님은 1,700만 원 잃었다고 생각하시면. 나 진짜 슬퍼졌어. 아 근데 저 리액션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마음 아파. 어때서 자기 이제 그 리액션을 실제 이제 한번 이렇게 보니까 왜 그랬을까? 미쳤나 진짜? 왜 이랬을까? 막 이거 보는데 막 눈물 날 것 같아. 그때 생각나서 미래의 남편에게 한마디 하자면 이거는 내가 아니다. 자기야 이거 나 아니야. 이게 나야. 저희도 잘 나오는 리액션 뭐 없나요? 추미애! 막 이런 거 하고요. 추미애는 국회의원 아니에요? 지금 아니, 약간 지금 민주당 겨냥하신 거예요? 네, 깜짝 놀랐어요. 추미애! 안 팔 거야. 아니. 아우 세상에. 팔 것 같아 세상에. 저희와 같은 직장인이 회사 그만두고 코인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니까 조언 영상 하나 있던데. 저는 꼭 본업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직장을 그만두고 나오는 순간부터 수익이 오직 매매를 통해서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수익이 내기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올랐어. 조금 올랐어. 밑에 있는 관점에서 보니까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잖아. 이 발상을 전하는 게 되네. 이 시장에 들어오시려는 분들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시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셔야 된다는 걸, 모두가 돈을 버는 시장은 없다라는 말을 꼭 명심하시고 무리하게 코인에 투자했다가는 진짜 깡통 찰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퀘스처니스트 김태영입니다. 네, 컷이요. 오케이.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오늘 뭐 메뉴 추천 받습니다. 다 같이 먹는 건데. 마라탕이요. 마라탕. 탕으로요. 예? 탕으로. 탕으로 식사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드시게? 탕탕으로. 다 얘기해 보세요, 편하게. 어? 피자? 고구마 피자? 무슨 피자? 에이, 얼굴 펴야지. 다 좋은데, 치킨으로 합시다. 다 같이 좀 이렇게 오손도손 이렇게 뜯으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 단백질 섭취도 하고, 이제 가격도 오른다는데, 그 전에 빨리 먹어야지. 오케이? 죄송합니다. 기사 중간에 끊기면은 흐름이 끊기는 것 같아서, 이게 직업병인 것 같아요. 앵커. 드십시다.
다시 이게 지금 치킨값이 이제 언제 오르죠? 올랐나 이미? 아직 안 올라. 아직 안 올랐나? 뒤를 밀렸어요. 아 왜? 물가 안정을 위해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물가 안정되면 참 좋겠는데. 일단. 아 이거 제 거예요. 네. 네. 감독님은 양념 다. 아니 아니요. 옛날에는 제가 치킨 먹으면서 제일 좋아하는 부위를 마지막에 먹거든요. 아껴 먹었어요. 근데 그게 어느덧 순간부터 좋은 거 있고 귀한 거 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돼. 아끼면 진짜 똥된다고. 탕수육 같은 것도 한 점 남았을 때 저는 내가 먹어요. 이러면 다들 고민하거든. 기회라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서 쟁취해야 돼. 그러니까 이 자리 왔지. 앵커런 자리가 이게 쉬운 자리가 아닌데 내가 내 닭다리 챙긴 거지. 남한테 뺏기지 않고. 응? 이건 내 거예요. 양념도 제 거예요. 다 드세요. 응. 양보할게. 앵커님 근데 이거 얼마인지 아세요? 1만 3천 원. 지금 이거 오르기 전이잖아요. 오르고 나서 지금 얼마 오르지? 인상이? 3천 원. 3천 원이 오른다고?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배달비 포함하면 3만 원 넘는 것도 이것도 오르는 것도 이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또 오른다라 오르는 거 아니고 오르는 거 오르는 걸 이걸 왜 많이 꼬여 저러 오르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오르는 거잖아요. 일단은 가맹점 점주들이 너무 힘들대요. 재료값이 일단 오르고 하긴 뭐 요즘 물가가 다 상승했으니까 이제 그거에 맞게 또 자기네들도 오르는 거다 올리는 거다. 배달비 때문에 배달비 얼마까지 시킬 수 있어요? 응? 배달비. 근데 왜 질문을 꼭 한 입 먹었을 때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양념 달리 제가 먹는다 그래가지고 지금 기분 안 좋으신 거예요? 3천 원 이상이면 조금 고민하는 게 되는 것 같아요. 치킨값이 오르면 사람들이 화를 많이 내잖아요. 왜 이렇게 다른 것보다 치킨값이 오르면 화가 날까요? 어떻게 보면 치킨은 진짜 우리 삶 속에서 지금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로 돼버린 지 오래돼가지고 돈이 많을 때도 치킨 먹고 없을 때도 치킨 먹고 나이가 들어도 먹고 어릴 때도 먹고 울 때도 먹고 웃을 때도 먹고 하다 보니까 이것만큼은 안 되는 거지. 요즘 이제 뭐 나가면은 웬만한 국밥 한 그릇이 만 원이 넘어가는 데가 이제 수두룩백백한데 소주만 해도 지금 한 병에 요즘 뭐 비싼데 7천 원 이렇게 받던데? 어? 9,000원? 강남 가면. 아 진짜? 강남 가면 소주가 9,000원이에요? 성남이란 데가 9,000원? 그러니까 편의점 가서 사 먹어요. 감독이 꼭 강남 가서 먹더라고 술을. MG요. MG여서 치킨 먹을 때 술 뭐랑 같이 먹어요? 근데 왜 질문을 꼭 한 입 먹었을 때 하는 거예요? 세제야? 또 먹고 있었구나. 전 무조건 소주. 무조건 소주가 치킨이랑 잘 어울리는 이유가 뭐냐면 치킨 좀 느끼하잖아요. 기름에 튀겼으니까. 근데 소주는 느끼한 거랑 먹어줘야 돼요. 바삭한 안주가 맥주랑만 잘 어울리 튀김류가 맥주랑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소주랑도 잘 어울려. 이제 잔술 판매 허용된 거 알아요? 응? 잔술. 야 근데 그거 되게 웃기지 않아요? 사장님 앞에서 따라주나? 그쵸. 야 계산하기 너무 복잡해질 것 같은데 그게 뭐가 있어야 되겠는데 방법이? 한 잔 따라주고 500원 다시 걸어놓고? 아니면 이제 따라서 오겠죠, 맥주처럼. 그래서 재사용 논란도 있고요. 출처를 모르니까. 식당에 소주 나오면 어머니들이 분무게 넣어가지고 테이블 닦듯이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그거 가지고 다시 판매할 수도 있다. 누가 남긴 술 판매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니까 우리가 걱정하지 맙시다. 치킨만 떨어지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 이것도 궁금하네. 후라이드 소금에 찍어 먹어요? 아니면 다른 데 찍어 먹어요? 머스타드나 이런 데? 저는 후라이드 째로 먹어요. 뭐 안 찍어. 저는 무조건 소금을 달라 그래요. 짜잖아요. 후라이드는 이거는 공식적인 공식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양념을 허니머스타드에서 찍어 먹어요. 어?
있어요. 저는 무조건 치킨을 밥이랑 먹어요. 밥? 네. 양념치킨을? 후라이드 치킨도, 양념치킨도. 후라이드 치킨은 밥이 필요해요? 밥이랑 먹으면 또 다른 맛인데. 그리고 저는 꼭 배추김치를 꺼내요. What? 원래 본인의 치킨 취향은 어떻게 돼요? 제일 좋아하는 치킨? 저 딱 요거, 양념밥 후라이드만. 요거 딱 요거. 근데 이 튀김 옷도 다 각자 취향이 진짜. 저는 두꺼운 거 싫어해요. 딱 요 정도. 개 두꺼운데? 제일 두껍지 않나요? 아 그래요? 제일 두꺼울 것 같은데. 혹시 튀김 우동 컵라면 드실 거면 저한테 말하세요. 여기 이거 튀김 같이 넣어서 먹으면 맛있으니까. 아. 손 씻으셨어요? 예? 손 씻었어요? 예.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너무 다 만지고 있는데? 아이고, 이거 어쩔 수 없이 내가 다 먹어야겠네. 좀 드셔봐요, 양념 좀. 네. 너무 만졌는데? 응? 너무 만졌는데? 6.25 때 더 심한 것도 먹었어. 6.25 때 없었잖아. 그러면서 양념 닦는 거 아니야? 내가 언제 무슨 내가 양념 이렇게 닦았어? 분기 훈련 중 쓰러져 숨진 육군 훈련병이 아이고 군대에서 이런 사건을 사고 있으면 난 너무 가슴 아픈 것 같아. 내가 수없이 살아야 될 인생 중에 잠깐 빌려준 건데 그게 이제 거기서 빌린 거에서 그냥 끝나는 거니까 그럼 이제 가족들이며 이제 기쁨이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 이제 앞으로 만들어갈 제일 꿈이 창창한 청년들이었는데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 오늘의 뼈 있는 한마디. 뼈는 순살이 없다. 이렇게. 오늘 치킨 먹으면서 딱 하나 생각나요. 양아치킨. 이러면 이제 우리 점점 주머니 사정도 안 좋아지고 자꾸 이렇게 조금씩 뜯어가잖아. 크게 뜯어가지도 않아. 치킨값은 건들지 말자. 그것마저 이제 건들면 다 가져가는 거니까. 그럼 광고 들어오면 안 하실 거예요? 해야죠. 양아치킨이라고 해야죠. 내가 양아치킨을. 내고 가능합니다. 기름에 들어가면 기름에 들어가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뜨거운 물에 들어가겠습니다. 불러만 주시고 찾아만 주십시오. 앵커 방목공입니다. 양아치킨. 내일 배웠나? 아 진짜? 내일 봐요. 내일 봐요. 아 봐요. 아 봐요! 뉴스의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오늘의 턱없는 인터뷰. 멋있다. 오늘은 유튜버 겸 인플루언서 성혜은 씨를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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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 방국봉이고 나이는? 37이야. 37이에요? 이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허성현의 트로 인사드렸었던 성혜은입니다. 아직 만으로. 29이야.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아, 공기 반으로? 공기가 90이어야 돼요. 29이야. 37이야. 그럼 이제 턱 없는 인터뷰 시작. 할 거야. 본인 직업은 어떻게 좀 말을 하고 계십니까? 제 직업은 유튜버 겸 인플루언서로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SNS 팔로워가 128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28만. 아무것도 안 쓰신. 제가 아는 코미디언이 5.4만입니다. 그럼 방송 전에는 팔로워 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1.5만. 오, 엄청 많이 늘었네요. 팔로워 산 건 아니잖아요. 아, 합리적 의심. 아닙니다. 부럽습니다. 인플루언서는 혹시 효소 판매하고 계십니까? 효소 판매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네, 먹어본 적도 없고. 저는 식사마다 항상 진짜요? 몇 끼를 하고 있는데. 소화에 좀 진짜 좋아요? 확실히 좀 효과를.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거죠? 아니, 물어보는.
효소가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하실 의향도 있으십니까? 국뽕 앵커님 위해서 해야겠네요.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고 또 좋아해 주시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니에요. 옆집 언니같이 친언니같이 편안함 친근함 때문에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방금은 어떤 핸드사인이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스처와 함께 이렇게 좀 하는 네. 게 매력 그래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순수함 때 묻지 않은 때 묻었는데? 어떤 때들이 묻어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화가 날 때도 있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때도 있고 하는 건데 침을 뱉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쌍욕 같은 걸 해보신 적 있습니까? 쌍욕 못해요. 이런 거 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걸 보고 신기하다 화낼 때는 화낼 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좀 배워야지 이런 생각도 한 적 있어요. 욕을 하지 않는다 제발 뭐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확실히 강하게 얘기해야 될 때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하십니까? 저기요 예예예 예, 예, 예. 뭐라고 컴플레인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컴플레인 걸라고 저 불렀어요? 아 웃지 말고 왜 불렀어요? 웃어. 연기를 왜 이렇게 잘하세요?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뭐가 불편하세요? 죄송합니다. 웃어오면은 깨갱해가지고 부딪히려고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피하시는 편입니까? 똥은 피해야죠. 제가 똥입니까? 약간 눈빛이 약간 가게셔가지고 건드리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118만이라는 팔로우를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 욕을 하지 않는다는 거 욕하게 한번 해주세요. 욕하게? 네. 오늘 아마 끝날 때쯤은 성혜은님의 욕을 들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승연애 출연 전과 후 가장 많이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겁니까? 너무 많은 분들께서 저를 알아보는 게 신기해요. 아직도 신기해요. 인지도? 그냥 많은 분들께서 그 정도로 합니까? 네. 제가 생각엔 인지도만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돈 아닙니까? 역시 허를 찌르는 앵커님이시군요. 돈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경제력?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돈이 저한테 행복의 속도가 전혀 아니라서 제가 그걸로 인해서 행복해졌다는 전혀 모르겠어요. 제일 어떻게 크게 바뀐 거는 남자친구분이 생기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드는데 앵커 지망생일 때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이제 많은 일들을 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매기남. 매기남 역할을 했었어가지고 그 물을 아주 흙탕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밍티엔찌엔찌 내일 봐요 엄마. 상호가 지금 옆구리를 물었나요? 매기 역할 제대로 하죠. 미꾸라지도 살 수 없는 아주 그냥 4급수 5급수로 제가 만들어가지고 이거부터 해주세요. 저 지목해도 될까요? 그러면 그 공기 그대로 한번 제가 한번 따라해볼게요. 계속 보더라고. 오 잘해. 저 지목해도 될까요? 저 혜은이 누나 내일 배우 누나 진짜 내일 봐요 내일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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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대답을 해 진짜 뭐야 진짜 볼게 지금 처음으로 오늘 표정이 제일 안 좋아요. 지금까지 다 막 하다가 지금 너무 애려. 환승연애2 거기 현장에서 제가 좀 괜찮았을까요? 아니요. 네? 혜은님 스타일은 아닌 거잖아요. 너무 아니죠, 저는. 전 너무 응원해줄 것 같아요. 욕만 안 하지, 그냥. 매달아놓고 패네. 아니, 제발 나 선택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유 한 개만. 눈이 너무 진심이야. 그럼 어제 좀 부드럽게 해야 되나? 안 쳐다보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혜은 씨 연애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연애할 때 귀여움이 더 필요합니까? 아니면 남자다움? 완전 귀여움이요. 남자는 진짜 귀여워야 돼요. 국뽕 앵커님도 귀여우시잖아요. 저는 핵이에요, 저는. 핵기. 맞아요. 진짜 사랑스러우세요. 그래요? 네. 그럼 이따 봐요, 누나. 이건 못해? 혹시 그분이 오셔서 저 때리진 않겠죠? 제가 더 좀 무서워 보이죠? 네. 왜요? 원래 작은 고추가 매우니까. 죄송해요. 원래 작은 고추가 더... 작은 고추 하지 마요! 다음에 봐요, 누나. 좋아.
뭘 좋아요. 스트레스를 푸시는데 취미가 혼코너라는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 혼코너 좋아해요. 자주 그렇게 좀 부르시는 애창곡이 있으십니까? 춤추고 신나는 걸 좋아해가지고 북봉님이랑 네. 스파 챌린지 하고 싶어서 연습해왔거든요. 아, 스파? 네. 그럼 저희 공식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너무 스테이지 같은데요? 우리 성혜은님이 몸풀 때 추는 춤을 좀 볼까요? 좀 웨이브를 잘해요. 5! 네! 혹시 인플루언서 네. 틱톡도 하시는 거예요? 릴스를 많이 봐요. 앵커님, 네? 마라탕 사주실 수 있어요? 예? 네? 그럼 혹시 탕으로도 같이? 탕으로도 같이? 그럼 내가 앵커맘의 탕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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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우리 스팟 하러 왔죠? 혹시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광고나 이런 거. 아, 저 진짜 있어요. 제가 지퍼백을 진짜 애용하거든요. 또 이제 승무원 출신이시기도 하니까. 맞아요. 좀 지퍼백을 했을 때 어떻게 뭐 아, 이렇게 좀 찍어야겠다. 포즈까지 다 해주시고. 나름 광고 모델을 그래도 많이 경력이 있어가지고. 어떤 것들을 좀 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 여성용품 좀 기억이 안 나네요. 제목이? 좋은 느낌? 네? 아, 제목이. 응. 여성용품 제목이요? 네. 좋은 느낌. 아니 제목이 뭐냐? 아 제목이? 그러니까 겨드랑이 털 여성용 제목이 좋은 느낌인 줄 알았죠. 아 제목이 나겠어요. 또 혜은 씨 하면 입꼬리가 자유롭다고 해서 화제인데 이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신 겁니까? 이거 제 개인기예요. 입꼬리만 올립니다. 해보세요. 그럼 이거를 위로 올리고 이거 아래로 해주실 수 있어요? 아 그건 안 돼요. 약간 아 그건 안 해봤는데 약간 이런 것도 되세요? 아 그건 안 할래요. 맛있는 것만 드시려고 하시면 어떡해요. 그거 맛없는 거 줘요. 이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특별히 뭐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메이크업하고 나면 여기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끼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웃겨요. 어떻게 하셨어요? 입꼬리 질문은 되게 많이 받는데 끼냐는 거는 신박했어. 진짜 많이 끼거든요. 제 고민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그럼 또 다시 껴요. 오, 귀여운 걸 좋아하신다 그래서 진짜 귀여운 친구를 제가 좀 여기 모셔봤거든요. 앵커님 강아지예요? JTBC 마스코트입니다. 오. 혹시 이 친구가 이렇게 보면서 내일 봬요 누나. 어, 내일 보자. 내일 보자. 지금 보자. 귀여워라. 우리 성혜은 씨 플러팅 스킬이 아주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좀 이런 플러팅 기술 갖췄으면 좋겠다 혹시 있습니까? 너무 잘하시지만 눈 마주쳤을 때 쌩긋 웃는 게 클럽이나 나이트에서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어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도장 찍어놓는 거 아닙니까? 별로예요. 담백하게. 음식 우리가 먹고 있어. 한번 집어보시겠어요? 어 예. 네. 이런 거? 어? 이거 앵커님 원래 그러시잖아요. 저 어느 방송에서 봤거든요. 아야 했는데 이렇게 딱 잡아주시는 거. 머리카락이. 성혜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운동 중독이라는 또 소문이 많이 있습니다. 운동 어떤 운동을 주로 많이 하십니까? 헬스 그리고 PT 따로. 그리고 골프, 발레도 배우고 있습니다. 아, 진짜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가십니까? 헬스장은 매일 가요. 아, 매일? 네, 매일.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체력 테스트를 할 수 없으니까 한번 저랑 손바닥 밀치기 정도 한번 가능하십니까? 좋아요. 아, 네. 봐주는 거 없습니다. 자, 아니, 이제 시작하면. 알았어. 네네. 알았어가 아니라. 알았어. 저는 알았어. 아, 승부욕이 좀 있는 편이시구나. 아, 네. 아,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제가 이겼습니다. 다시. 네? 약간 할만해요. 네? 견줄만해요. 그럼 그냥 피하지 말고 그냥 부딪혀볼까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남잤네. 자,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그 비결이 있습니까? 비결이? 이것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그럼 드릴게요. 안 물어보겠습니다. 아, 네네. 그러면은 현 정권도 좋게 보이십니까? 지금 개인적인 성혜은 씨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혜은 씨 정말 꿈과 목표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계획과 어떤 목표들이 있습니까? 저 많은 분들께서 저 보면 기분 좋다고 하시니까 그런 기분 좋은 선한 영향력들을 많이 퍼뜨리고 싶습니다. 턱없는 인터뷰 오늘은 유튜버 겸 인플루언서 인간미와 매력이 넘치는 성혜은 씨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턱없는 인터뷰의 마지막 코너 보이스드 턱인데요. 이 마이크를 턱에 대고 10초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혜은! 아, 여러분 안녕, 당근이다 안녕하세요. 저 오늘 뉴스 나왔습니다. 뉴스에 나온 저는 좀 오랜만에 보신 거 보셨어요? 뉴스에 뉴스에 나와서 오랜만에 내일 보면 제가 10초 더 드릴게요. 자, 혜은 씨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많은 꿈과 목표를 위해서 그 창공으로 날아가십시오. 날아가요? 네. 감사합니다. 다 받아주셔서. 진짜 날아가는 거 같고요. 인플루언서는 인터넷에서 많은 팔로워를 가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영향력으로 수익 활동을 하는 만큼 사회적 책임도 요구되고 있는데요. 언제나 그렇듯 권리에는 책임이 같이 존재합니다. 뉴스에 알릴 권리에도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않는 뉴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앵커 방국봉이었습니다.오늘 치킨 제 카드로 시킨 거야? 아니면 법카로 시킨 거야? 응? 그걸 내가 체크를 안 했네? 아까 다리 드셨죠? 아이 참.